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째서 여자로 태어난 게 벼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난리난 한림대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한돼지 같은 여자가 남자에게 목을 조르고 헤드락에 걸려 남자 화장실로 강제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말을 한림대학교에 퍼뜨려서 남학생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린 사건이죠. 학교에서는 3년간 학교에 복학하지 말라는 학생으로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고 결국에는 무기정학 징계를 처분하게 됩니다. 한림대학교 최고의 아웃풋은 역시 박지현이 맞나봅니다. 이렇게 스윗한 586 꼰대 새끼들이 넘쳐나고 성인지 감수성에 밝은 한녀들이 이렇게 많으니 말이죠. 이 판결에 참지 못한 학생의 학부모님은 법영상 분석연구소에 영상 분석을 맡기게 됩니다. 저 돼지 같은 년을 남자가 정말 헤드락을 걸고 화장실로 끌고 갔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남자가 여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려면 남자의 좌측 손은 여자의 좌측 어깨 넘어 존재해야 하지만 남자의 손은 여자의 우측 어깨에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목을 헤드락 걸 수 없었음. 따라서 우리 뚱녀 한녀의 주장대로 남자가 헤드락을 걸고 끌고 갔다는 말은 불가능한 주장이고 한녀식 거짓말이다. 또한 강압적인 것은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강압적으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를 벗어나려고 하자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는 장면이 식별된다. 종합해보면 남자가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행동 패턴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당긴 후 벽 쪽으로 밀 때 싱글벙글 한녀식 미소를 짓고 있는데 누가 봐도 성폭행 당하는 여자가 웃는 건 말이 안 된다. 성폭행 당했다 주장하는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말을 대법원 전국법원 특수감정인의 과학적이고 명확한 근거만을 바탕으로 진행된 감정을 보시죠. 우리 한녀들과 한림대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남자가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남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라는 주장을 하며 남자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버리려 했는데 어째선지 몰라도 떡대 큰 돼지녀가 남자의 인생을 골로 보내버리기 위한 꽃뱀짓이었다는 게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대단하신 박지현의 모교 한림대학교에서는 한녀의 편만 들고 남자를 무기정학 처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나요? 실제 우리 여자들은 한남대리가 말하길 여자가 벼슬이냐라는데 존나 열받는다. 오늘까지 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야근 지원받는데 아무도 지원 안 했고 나도 워라벨 중시해서 야근 안 하려 했거든. 근데 거기서 한남대리 한 명이 한숨 푹 쉬더니 지가 야근하겠다고 말하더라. 우리 부서 여자들밖에 없는 부서인데 다른 부서 한남에게 봉지가 벼슬이냐고 여초 지읒 같다고 뒷담 까더라고. 꼬우면 지도 야근하지 말던가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그럴 때는 맞아요, 여자로 태어난 건 벼슬이에요, 여자로 태어나지 그랬어요 라고 말해줘야 한다는 우리 한국 여자들. 남자들 보면 여자가 벼슬이냐고 하잖아 크크. 맞아 벼슬이야, 여자로 태어난 건 억울하면 죽고 다시 여자로 태어나라 크크크 라고 말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여자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눈물 한 방울 흘리며 성폭행 당했다 한마디만 하면 남자 인생 망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나 몸 파는 책녀인데 나랑 술 마실 때 잘 뻔했던 남자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몸뚱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우리 한국 여자들. 여러분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 남학생의 인생을 조져버린 저런 여자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CCTV 앞에서만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여자들이 직접 말하길 여자로 태어난 건 벼슬이니 말이죠. 한심한 한림대의 쓰레기 같은 근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측은 반성하고 피해자 남학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자로 태어난 게 벼슬이라는 여자들을 참교육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맞아요, 여자로 태어난 건 벼슬이에요, 여자로 태어나지 그랬어요.